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코입니다. 자, 오늘 입고된 PC는 좀 상당히 커요. 좀 큰 빅타워 케이스에 조립된 시스템이고, 케이스 하단에 보니까 7000D라고 적혀 있어요. 커세어 제품이고, 또 거기에 색다르게 쿨러는 마이크로닉스 위즈맥스 시스템 쿨러가 달려 있네요. 커세어 케이스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커세어 펜을 타시던데, 색다른 조합으로 되어 있고, 쿨러는 발키리 쿨러고요. 그래픽카드는 RTX 4080이네요. 이 시스템이 왜 입고가 됐냐면, 고객분이 한 달 전? 얼마 전에 메인보드하고 CPU를 바꾸셨대요. 기존에는 인텔이었고, 이번에 라이젠으로 변경을 하셨습니다. 뭐 보드랑 CPU는 고객분께서 교체 작업을 하셨고, 라이젠으로 변경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하는데 계속 버벅임, 먹통, 멈춤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입고가 됐습니다. 뭐 유튜브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한번 켜봤는데 정말로 그래요. 일단 저희 SSD로 물려서 저희 윈도우로 구동을 해서 돌렸더니 잘 되더라고요. 버벅임이 없어요. 순조롭게 잘 넘어가요. 얘가 또 문제가 있긴 있구나. 자, 거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높아요. 9950X3D든가? 라이젠에서 거의 뭐 탑 CPU고요. 한번 켜볼게요. 위즈맥스 팬이긴 한데 발키리 쿨러하고 밸런스가 맞는 것 같죠, 느낌이? 이질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셨나?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패밀리 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증상이 거의 1분 안에 나오거든요. CPU 점유율 11%, 10%, 나머지 점유율은 정상. 자, 보시면 아직 1분 안 된 것 같은데 점유율 보세요. 라이젠 9950X3D 점유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들어야겠네요. CPU 점유율이 100%로 올라가니까 당연히 시스템이 버벅거리고 멈추고 유튜브 실행 안 되고 먹통되고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죠. 속도나 이런 건 잘 올라오거든요. 점유율이 지금 100% 됐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용하려고 하면 엄청 버벅깁니다. 사실 뭐 지금 작동되는 건 거의 없어요. 엔비디아 제어판 설정, 그리고 GCC 하나 깔려 있고요. GCC를 지워볼까요? GCC 지금 제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방화벽, 그 다음에 블루투스 아이콘, 이렇게 밖에 없어요. 계속 100%로 점유율이 이용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기계적인 고장보다는 윈도우 환경에서 지금 잡고 있는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 때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윈도우 설치하신 거 보니까 2025년 6월 30일이에요. 저 날짜를 봤을 때는 메인보드하고 CPU하고 교체하면서 윈도우도 새로 설치하지 않았나. 새로 설치하고 나서 원인 모를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시스템을 지금 먹통시키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로 윈도우 재설치해야 된다. 시스템에 문제 있는 건 아니다. 메모리에 이상이 없었고, 또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윈도우 구동해서 작동 잘 되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객분 윈도우로 부팅을 해서 보고 있는 거고, 악성 코드가 맞다. 이 상태에서 바이러스 검사나 악성 코드 검사해가지고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시간에 차라리 포맷하고 윈도우 재설치하는 게 낫고, 고객분이 중요 데이터는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윈도우 포맷을 해달라 하셨고, 지금 눌러지지도 않아요. 엄청 버벅거리는 거예요. 제가 이 시스템 정보 이거 넘기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요. 다운은 아니고 점유율이 지금 100%라서 그래요. 랜선 빼고 한번 재부팅 다시 해볼게요. 지금 재부팅을 했고요. 이더넷 랜선 연결하지 않았고, 프로그램들이 그렇게 많이 깔려있진 않아요. 뭐 기본적인 게임 몇 개, 그리고 사용 중인 오피스 프로그램, 그리고 한글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응용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의심하는 건 한글 2024입니다. 인터넷으로 떠돌아다니는, 인터넷에 불법으로 올라와 있는 한글 2024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다? 라고 해야 되나? 많더라고요. 불법 프로그램 한글 2024를 설치하면 CPU 부하를 일으키는, 점유율이 막 올라가는 악성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3주 전인가 AS 입고됐을 때 동일한 한글 2024 깔려 있어서 그때도 점유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그 PC도 결국은 포맷하고 윈도우 재설치로 해결을 했고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깔려 있는 프로그램들 중에
가장 의심이 가는 건 한글 2024. 예전에 GPU가 갑자기 막 50% 70%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그 PC도 결국은 윈도우 재설치하고 해결을 했어요. 여기서 랜을 다시 딱 꽂아 볼게요. 이제 인터넷선이 연결됐죠. 점유율 또 올라왔습니다. 100% 확 치고 올라가죠. 보이시나요? 고로 이 PC는 원인 모를 악성코드 바이러스다 생각이 들고, 물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실 수도 있죠. 포맷하기 전에 V3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깔아서 치료를 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AS를 해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료를 해드리고 또 재발을 하면 안 되니까 깨끗하게 밀고 다시 까는 겁니다. 제가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당연히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검사를 해볼 수도 있죠. 1안으로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 이거는 사용자분께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프로그램으로 치료를 했다 해도 며칠 안 가서 또 그래요 라고 하고 들고 오시면 안 되니까요. 저희는 윈도우 재설치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할게요.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아, 예, 선생님. 안에 중요한 거 없다 하셨잖아요. 네, 예. 윈도우 다시 밀고 다시 깔아야 될 것 같고. 네. 부품 고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악성 코드 바이러스로 보여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저희 SSD로 구동해 가지고 돌려보는데 잘 돼요. 1분도 안 돼 가지고 CPU 그래요? 점유율이 100%로 올라가요. 아, 그래요? 예, CPU 점유율이 100%로 올라가니까 시스템이 완전히 그냥 먹통이 돼 버리죠. 악성 코드나 바이러스가 CPU를 100% 땡겨 써버리니까 뭔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구나. 예, 예. 그리고 이더넷, 랜선을 빼면 그나마 점유율이 안 올라가요. 랜이 작동이 되면서 애가 그냥 미친 듯이 그냥 CPU를 100% 확 땡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재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사장님 사양 컬러는 어때요? 라이젠이 약간 좀 이렇게 튀는 경우가 좀 있고요. 온도 테스트랑 같이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네. 그 응용 프로그램 중에 네. 한글 2024 까셨던데 네. 이게 어둠의 경로로 까셨다면 바이러스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24가 악성 코드가 있어요. 아... 그 인터넷에서 올라와 있는 불법 프로그램들이. 예, 예. 하여튼 그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자, 지금은 윈도우 재설치 하고요. 각종 드라이버 세팅 다 끝내놨고, 유튜브 틀어가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CPU 온도도 좀 봐달라고 하셔가지고요. CPU 온도도 받고, 시네벤치 플로딩 테스트 했을 때, 최대 온도는 71.5도 나왔습니다. 정상이죠. 라이젠 950X3D. 고객분이 온도 좀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바이오스 설정 들어가서 헤더 플러드로 세팅을 했고, 나머지는 뭐 기본값이에요. 소음도 괜찮고요. 점유율 보죠. 지금 이더넷 랜선 연결되어 있고 유튜브 재생 시 CPU 점유율 2%. 정상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윈도우 재설치로 마무리하고요. 아주 멀쩡하죠. 깨끗하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글 2024에서 악성 코드가 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재생 안 되고 먹통, 다운, 느려짐 이런 증상으로 입고됐던 PC AS 점검 마무리하고 다른 시스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객분은 가져가셔서 잘 사용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성 코드, 바이러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안녕.